출국 가신 아들을 촬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존재가 잊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킹글이라는 거를 가시나라는 이유로 이제 교육의 기회에 점차 박탈을 당했고 집안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정서적인 자본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랬는데 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떤 또 순간이 되니까 엄마라는 이유로 참아야 됐고 그리고 정부로 문맹요제를 국가 높은 교육을 이런 걸 자랑하면서 이분들이 글자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정부를 높은 교육료를 홍보하기 바빴고 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실 출국 가시나라 뿐만 아니라 도처에 계시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대변해 주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를 우리 사회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100% 도처에 있는데 그분들을 대표해 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분들을 대표해 주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분들을 줄여주는 것. 그래서 그게 정치의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리스크를 안고도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우리 정치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는 일도 정치가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회를 더욱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